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입니다. 골반도 나가고 다리도 올립니다. 와! 안녕하세요. BCS 베이스볼 나홍주 코치입니다. 이번 영상은 다리를 올리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오프밸런스를 이용하기 위해 축다리를 기울여 중심을 투구 방향으로 보내는 이 자세는 중심을 낮추기 시작하기 전에 만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리를 올리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크게 나누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저번 영상에 나온 후지카와 큐지 선수는 일단 다리를 똑바로 들고 거기서 에이밍으로 이동합니다. 이런 식으로 합니다. 첫 번째는 이렇게 다리가 움직였는데 두 번째는 반대로 가게 됩니다. 먼저 축다리를 기울이고 다리를 이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발을 듭니다. 이렇게 합니다.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입니다. 골반도 나가고 다리도 올립니다. 두 가지의 비율에 따라 수많은 타입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오프밸런스의 자세를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. 또 다른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. 우선 첫 번째입니다. 두 번째. 세 번째입니다.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다리를 올리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음 영상은 스텝에 대해서 총론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